조금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할까. 정말 갈수록 노래 부르는 게 더 좋아져요. 참 괜찮은 거죠?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니까. 글쎄요, DJ 뭐 욕심이야 있죠. 근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, 좀 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. 라디오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TV 할 때도 뭐 그 나름도 매력이 있는데, 저는 라디오 할 때가 더 잘 맞는 것 같고. 와이트 앤 스타. 와이트 앤 스타.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. 요. 방송국 최고의 방송국. 아우. 이러고 얘기하기 좀 이상한데. 이 노래 이제 1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우. 소개를 해주시죠, 이 노래. 네. 정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열. 이정입니다. 열. 234. 형, 저 사실. 그 열. 형, 그 자신 앨범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요. 근데 저 내일에 듣고 울었었어요. 아, 노래 너무 좋아요. 잘해. 진짜 좋아요. 얘는 춤추면서 딱 이게 있다니까. 잘하겠지. 그 오빠 표정이 있어. 오늘 왜 그래. 카메라 있다고 그러는 거야? 아니, 약간 그 카메라 있다고. 힘든 날. 이제 좋아요.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 저의 쭉 제 곁에 있었어요. 사실 저는 할아버지가 판소리 무용 문화재셨거든요. 그래서 그 피가 좀 많이 물려받은 것 같고,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 것 같은데, 태어나서 처음 팝송이라는 걸 들었는데 저한테 너무 뭐라 그럴까 센세이셔널하게 좀 받아들여졌고,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음악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. 그때까지도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. 그래서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뭐 진짜 막 너무 떨려서 중간에 막 그만하고 싶었던 적도 있고,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떨려요. 무대 올라갈 때마다 떨리고,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점점 이렇게 터득해 나가는 것 같거든요.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음악만 하면서 살려고 막 그런 약간 고집이 있었어요. 어렸을 때 시트콤을 하면서 또 영화를 하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어떤 연기자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됐고, 좀 사랑하게 됐죠, 연기를. 음악이랑 동시에 제 목표는 그거예요. 가수 이정, 배우 이정. 정말 하고 싶은 역할? 반항아 역할이나 굉장히 그런 거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. 정의의 사도 막 이런 거지. 그 친구는 정말 그냥 천사였어요. 날개 없는 천사라는 그 재호한테 딱 맞는 말인 것 같고, 아, 참 별 게 많은 친구다. 항상 그런 걸 느끼면서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친구죠. 그러니까 재호가 막 잘했던 거랑 좋아했던 거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아직도 생각이 나고 항상 가슴에 묻고 살고 있죠. 만약에 지금 재호 씨가 있다면, 옆에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거 어떻게 있어요? 맥주 한잔 하고 싶죠. 제가 맥주를 최고로 좋아했거든요. 호프집에서 항상 그 가서 딱 한 잔씩 먹고 나왔는데, 지금 있으면은 그냥 맥주 한잔 먹고 싶죠, 둘이. 어머, 정아, 이 잘생긴 이 바람직한 몸매 착한 총각은 누구야?
야, 이거 뭐 근육에 독이 바짝 올랐는데. 아이템 친한 척 해야지. 친한 척. 이정 씨 어떠세요? 제가 볼 때 정말 바람직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가수를 해야 돼요. 정말 요즘 어떤 그 무대 매너로만 활동하는 가수들이 많은 시점에서 정말 이정 씨처럼 젊으나 가창력이 있고 어떤 노래할 때 소울이 풍겨나오는 사람. 굉장히 멋있고 매력있고 심지어 예의 바르고 몸매 착한 훌륭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. 보담 없어요? 뭐 사인 CD 하나 주시란 프라. 고마워요. 그래. 근데 일단 닭이 들어간 아까 닭을 보니까 진짜 토종닭이더라고요. 그래. 그만큼 이 토종하면 또 힘이 느껴지잖아요. 저는 아직도 제가 TV에 나오면 막 신기하고 그래요. 막 쑥스럽고 막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주어진 기회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조금 모든 일에 저한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편이고 즐거워요 이제. 뭐 농사를 하고 싶어요. 농사를 짓고 싶어요. 저는 그냥 다 편안하게 이런 자연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런 것 같고 나이 좀 들고 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자연이랑 더불어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저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고 행복한 가정? 그거면 돼요 저는. 그냥 요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연에서 나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 잘하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 예의 바르고 긍정적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. 자, 궁금되고 저 지금 제 전 무대가 또 우리 하동균 씨 무대라서 오늘 좀 더 떨리는데요. 하동균 씨 첫 무대인데 뭐 저도 떨리죠. 근데 동균이 형 첫 무대 또 지켜보는 입장에서 같은 멤버로서 또 완전 떨립니다. 네. 오늘 하여튼 좋아요. 네. 잘했어. 꿈 같아요, 꿈. 그냥 제가 꿈꾸던 걸 하고 있으니까. 그 모든 관객분들이 하나 돼서 같이 공감했습니다. 그때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고. 그냥 꿈 같아요, 저한테. 오래오래 실력 있는 사람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 가수 이정으로서 또 큰 제일 큰 목표가 있다면 저는 유럽 시장을 꼭 한번 진출을 해보고 싶어요. 제 음악으로 이정 유럽 차트 석권 너무 빠른가 올해는 한 5년 안에 해보고 싶습니다. 가수 이정으로서 또 배우 이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아 정말 저 친구 참 열심히 하는 친구야 잘하는 친구야 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